재단법인 보통 사람들의 시대 노태우 센터가 어제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노태우 정부 경제정책과 그 현대적 의미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앵커 리포트입니다. 이번 행사는 6.29 민주화 선언 36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. 지난 2월 진행된 설립 기념회에 이은 노태우 센터의 두 번째 공개 행사입니다. 행사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,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,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. 축사를 맡은 문 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제가 두 대통령을 모델로 삼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분 중에 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고 한 분은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. 두 분 다 공통점이 있는데 여소 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이 된 경우입니다. 이 대통령도 여소 야대 정국을 맡게 됐으니까. 이어진 기조연설에선 김 전 위원장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선 경제 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경제민주화 제왕을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정치의 민주주의를 하려면 경제의 상당 부분이 민주화되지 하지 않고서는 양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안정된 자본주의 사회의 이후엔 노태우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부동산 및 인프라 정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.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.